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는 2주 전에 철옷 사진을 찍었어요. 일단 리프 브이로그 화장하러 갔습니다. 저는 친구랑 같이 갔는데 친구가 먼저 화장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4일 전에 예약을 했고, 저는 친구랑 아직 학생이니까 제일 철업한 것을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철업해도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실장님에게 너무 감사드렸고요. 너무 친절하시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장모님 머리를 하고 싶어서 장모님 머리로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 장모님 머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이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화장을 받고 집으로 다시 돌리고 옷을 갈아입었는데 저기 홍대에 제일 핫한 사진관 찾았습니다. 여기는 너무 깨끗하고 이쁘고 직원도 엄청 친절하시고 작가님이 꼼꼼히 사진을 찍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이 드레스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드레스고요. 어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또 사진 배경의 색깔이 너무 많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조명 사진 찍으니까 하얀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와, 이게 포토샵 꼼꼼히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짜잔, 마무리 되었습니다. 와,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어때요? 저 아닌가?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이제 학교에 갑니다. 이때 날씨가 엄청 좋아서 좋은 졸업사진 날이었습니다. 다른 학생이 사진 찍을 때 봤는데 너무 웃겼어요. 자,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거 바로 가운 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엄마 아빠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연대 가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은 아마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 온 지 거의 7년이 되었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어학원에서 배우는 것부터 지금 4학년까지 내년에 졸업할 거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갔네요. 저는 내년에 졸업할 건데 졸업하면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스타트업 교육을 잘 받고 있고 한국에서 사업하는데 이것저것 준비도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증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버티고 여러분의 응원은 저한테 엄청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응원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